대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 아빠맨 TV를 시청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생생정보 아빠맨입니다. 오늘은 시치미에 관해 이야기 드립니다. 뉴스를 보면 결국은 잘못이 드러날 텐데도 끝까지 안 한 차거나 모른 차는 사람들이 있죠. 이처럼 자기가 해놓은 일을 모른 채 할 때 시치미를 뗀다 라고 말하죠. 그럼 과연 시치미가 뭘까요? 시치미는 원래 매사냥과 관련된 말로서 뿔로 된 표식 즉 매 이름표였죠. 고려의 25대 왕인 충렬왕은 매사냥을 매우 좋아했는데요. 충렬왕이 매사냥을 매우 좋아했던 관계로 너무 많은 매를 키운 나머지 매의 먹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도성 내에 닭과 개를 쓸어간 적도 있었다네요. 당연히 백성들의 불만은 날로 커졌겠죠. 허나 고려시대에는 매사냥이 인기가 있어 잘 훈련된 매를 훔치기 위해 시치미를 떼버린 데서 유래가 된 것이죠. 고려에서 매사냥이 성행한 데는 원나라의 영향이 컸으므로 시치미란 말도 몽골에서 왔고 매의 일종인 송골매도 몽골어 송구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는 매사냥이 거의 없어졌지만 몽골은 아직도 매사냥을 많이 하죠.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지배했던 쿠빌라이 칸 역시도 즐겼다고 하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